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먹어야 된다 주의였고 네. 그래서 저는 먹었고 네. 먹으니까 실제로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랬으면 다 먹었겠죠. 작가님 개인적으로 느끼셨나요? 비타민C의 경우는 저는 좀 느껴요. 느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제 환우분들이 과다 복용하는 메가독소 많이 하시는데 네. 몸이 좀 컨디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암을 꼭 치료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 네. 감기 걸릴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암이 이제 정밀 조직 검사 거기서 이제 암이 딱 나오면 이제 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문제예요. 아,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네. 조직 검사를 했어요. 네. 수술하기 전까지는 네. 본격적인 치료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암의 경우 말고 그냥 수술 먼저 하는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이제 그다음 수술을 하고 나서야 내가 항암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수술 전까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네. 그 정밀 조직 검사를 하고 그게 암이 다 밝혀지면은 다시 이제 수술 날짜도 잡히는 거고. 네. 그럼 이 공백이 진짜 많긴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네.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힘든 게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언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암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네. 이게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제 조직 검사가 있고 수술을 하고 난 조직 검사 결과가 진짜 정확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치료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몰라서 수술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네. 그래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암이 다 나왔으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겠네요? 하고 이제 감감무소식인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네. 이제 일반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나오면 네. 그냥 100% 수술은 정해진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만 네. 항암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암의 크기를 좀 줄이고 수술을 할지 네. 아니면 그냥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지가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암이라고 네. 하면 수술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건 뭐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이제 하시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네. 항암 패스 검사라고도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유방암도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입 중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이 항암을 할지 말지 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밝혀내는 게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라는 경우에 이제 그 검사를 시행하게 돼요. 근데 이 검사는 또 외국에 그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한 또 3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또 그때까지 마음이 아주 또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또 어떤 거 치료를 할지 네.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대학병원에서 말고 처음 딱 이제 암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3주? 3주? 2주? 네. 그거 진짜 빨리 된 거네요. 네. 그거는 진짜 그냥 우수수 된 거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저희 병원을 선택할 때도 제가 진단받고 그 다음날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학병원에 바로. 네. 그리고 바로 수술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다른 데 다 취소하고 여기서. 그럼 이제 암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시작된 게 표준 치료인가요? 수술부터 표준 치료. 아, 수술부터? 됩니다. 네. 그 수술부터 표준 치료 시작되는 건데, 그 네. 표준 치료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암 환자분들이 그냥 다 똑같이 겪는 그런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인가요? 그렇죠.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표준 치료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럼 그거는 그 세 개는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방사 치료도 전절제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빠질 수 있고요. 수술이 거의 기본이고 나머지 네. 치료들은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이제 그렇게 네네.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책을 보니까 재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아, 네네. 그럼 왜 재수술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네. 수술을 하면 네. 조직
검사를 아까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의 절단 면에서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암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할 때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떼어내시기도 하지만 네. 또 가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용적인 네, 것도 그런 네. 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또 적게 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조직 절단 면에서 암이 이제 발견되었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수술 잘 됐는지 결과 들으러 간 날 네. 다시 입원하세요라고 하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네. 종종 있더라고요. 아주 빈번하지는 않은데 네. 가끔씩 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좀 만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재수술하는 게 좀 이제 걱정되고 두렵다라고 네. 하실 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원래 처음 했던 수술보다는 훨씬 간단했고 그리고 처음 수술은 이제 되게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데도 조금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네. 이 수술은 그냥 하루 만에 낮병동에 입원을 해서 바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내가 수술을 또 해야 돼? 이게 겨우 암 울었는데 또 수술해야 돼? 요런 생각만 조금 조심하시면 몸은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이 재수술이 이제 부르는 안에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데 네. 혹시 뭐 옆에 조금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직 절단을 한 부분 옆에 있었으면 네. 발견이 안 됐을 텐데 네. 그래도 그게 절단면에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행운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하고 나서 보니까 없었어요. 더 됐을 때는 없었어요. 그럼 안 떼고 다시 수술 끝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 떼는 조직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암세포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었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술 전에는 아마 수술이 도움이 될 거야 나에게 네. 라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였고 수술하고 나서도 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니까 그 긍정적인 시선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아니 없어지니까 또 근데 다행인 네, 거죠. 근데 만약에 거. 또 수술했는데 네. 암세포 또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없는 걸 확인하셔서 그치 네. 없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안해지죠.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도 수술이 이제 당사자한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없네요 하고 끝났어요 그냥. 네. 의사 선생님은 네. 제 수술 자체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선택권을 환자에게 준다는 맞아, 맞아, 거예요. 맞아. 이렇게 조직 절단면에 네. 암이 세포가 있었는데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저의 경우처럼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환자가 선택하시고 추후에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제가 더 불안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신 우리 주치의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그냥 교수님 믿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걸로 암 환자분들이 영양제 말씀하셨잖아요. 영양제요. 영양제는 일단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표현이 네. 너무 분분해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먹어야 된다 주의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먹었고 네. 먹으니까 실제로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랬으면 다 먹었겠죠.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느끼셨나요? 비타민C의 경우는 저는 좀 느껴요. 느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제 환우분들이 과다 복용하는 메가독소 많이 하시는데 네. 몸이 좀 컨디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암을 꼭 치료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 네. 감기 걸릴 것 같고 약간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 비타민C를 이렇게 많이 복용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근데 나아요. 병원 가기 전에 네, 그런 게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네. 몸에 나타날 때는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 대다수의 영양제들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몸이 진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우리가 느끼기는 좀 어렵죠.
유산균, 비타민C 정도를 네. 가늠해 볼 수 있지. 뭐 오메가3 막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몸이 좋아서 그런 걸 느낄 수는 그쵸, 예. 없는 예. 거예요. 네. 예. 그럼 작가님이 그 느끼셨다는 거는 정말 그런 수준의 좋은 게 아니고 확실히 정말 먹으니까 나, 좋더라 이거예요. 비타민C나 유산균 정도는 몸에 반응이 바로 오지만 네. 대다수의 영양제들은 좋겠거니 생각하고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또 섭취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한 잔대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약이 따로 있고 네.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처방약 같은 게 아까 항호르몬 치료제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약들인 거고 네. 이런 영양제는 다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제 책 읽으시고 너무 영양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영양제 또 영양제 부정적인 또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서 일단 약을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선택에 따라서 환자들마다 이제 영양제 먹는 경우가 있고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또 의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영양제 먹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의사님이 영양제 챙겨 드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먹지 말라고 해요? 네. 아, 그럼 환자들이 약간 더 빨리 낫고 싶어서 그렇죠. 먹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가 또 이 영양제 리스트랑 막 영양제를 잔뜩 사서 네. 커다란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막 이제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타목시펜 네. 넣기 전에 약사분을 또 만나서 교육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막 그 약 다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네. 이거 보여주면서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막 대학병원 앞에 이제 큰 약국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또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뭐 면역치료 병원 가서 상담하고 주치 교수님. 아, 근데 네. 다들 그렇게까지 많게 먹지는 말라고는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또 간에 무리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고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뭐 거기 사 네. 먹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는 먹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영양제 중에서 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 자체가 암세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호하는 데 약간의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긍정적으로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분들도 계셔요. 약사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에 손을 그냥 든 거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의사들이나 약사님들도 이제 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환자의 몫이다. 그렇죠. 뭐 근데 뭐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상황에서는 그 영양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식단, 운동, 긍정적인 생각이 네. 다 종합적으로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고 밖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NK 면역세포 검사랑 활성화 검사랑 네. 또 면역이 얼마나 지금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네. 검사랑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거 정도로 파악이 되지 막 영양제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서 수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